반도체 휴대폰에 이어 항공 우주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항공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로 우리나라는 300여 개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를 성장시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항공산업의 성장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말인데, 항공산업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은 생산 규모와 고용, 기업 수 등의 지표로 본 항공산업의 성장 전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치 수출 유망 산업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데도 중요한 산업이다. 이 점이 항공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산 항공기 전체 수출은 현재까지 6개국 133대, 약 33억 달러 규모로, 특히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 수출은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와 노력은 지금의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항공기 개발 또 생산 업체로 또 국가로 이렇게 성장한 게 불과 15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